해명하시네. 의사는 부모님 쓰라고 해서 쓴 거. 그치 그치. 아... 와 진짜 도덕은 왜 뒤집어? 간다. 이 머리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? 그것부터 얘기해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우리가 뭘 할 것이냐? 바로 저희의 초등학교 초딩 시절 초등학교 생기부를 다 같이 토파보려고 합니다. 뭐 여러분들께서 연고대생은 뭐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지 않냐 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아 근데 여러분 저는 될성부른 나무라고 떡잎부터 남달랐거든요. 좀 감당 가능하시겠어요? 외떡잎이었거든요. 은행나무인가? 노란색일 것 같은데? 초등학교만 보면 아쉬우니까 중학교 거까지 중학교? 우리 흑염룡 시절 판도라의 상자가 오네. 이거 까도 괜찮은 거죠? 어, 난 그때가 리즈야 나는. 아! 그때가 리즈야. 그럼 바로 보러 가실까요? 고고링!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중에 그나마 제일 잉크 덜 마른 중환이 걸로 잉크 덜 마른 야! 일단은 사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. 네. 아니 이거 약간 우리 초등학교 유행했던 약간 바가지 머리 아니에요? 바가지. 근데 바가지가 일자 아니야? 얘는 왜 이렇게 양파 썰어놓은 것처럼 생겼어? 이거 누구 거예요 근데 이거? 당신 거요. 아 내 거예요? 네 당신 거예요. 다음 장 볼까? 와 이거 뭐야? 얘도 효자라네 효자. 어, 이것저것 있고 능력상에 효도 일기 쓰겼어. 이거 용재상 꽤만 4개. 용재상 4개인데요? 이가 2학년을 마치고 이사를 갔어요. 그때 이제 학원을 좀 바꾸면서 약간 좀 아 성적이? 그리고 이제 진로지도 상황 보면 아 이게 제일 재밌어요. 어. 이제 주한이가 바란 거죠? 프로게이머랑 의사인데 아, 굉장히 모순됩니다. 이게 이제 네, 해명하시죠. 의사는 부모님 쓰라고 해서 쓴 거죠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제가 효자가 아닌 것 같기도 어, 엄마는 얼마나 착잡한 마음으로 주하나 그래도 의사 하나 쓰는 건 어떻겠냐. 자기 주장이 있었어 그래도 이 당시에도. 어머니 죄송합니다. 뭐야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네요. 외국어 습득을 위한 기본 지식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있으나 수업 시간에는 산만함. 산만했어요. 영어 선생님이랑 사이 안 좋았나요? 이 정도로 써준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. 아, 이 정도면은 잘 써주신 거다. 야 컴퓨터 타자 급수 대회 이거 타자 빨리 치는 건가? 한컴 해가지고 메밀꽃 필무렵. 어? 아, 어? 저도 중학교 때 그거 했어요. 메밀꽃 필무렵. 근데 이거 좀 자랑할 게 있어요. 보통 이렇게 타자 잘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섯 손가락 다 사용해. 근데 저는 독수리 타법이에요 지금도. 진짜요? 근데 독수리인데 2등했다? 어. 진짜 이거는 좀 약간 자랑할 만해. 야 이건 진짜 내 인생 최대의 커리어다 이건 진짜. 일단 전 과목이 있습니다. 전 과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 과목에 유능했나 싶기도 하고. 싶기도 하고. 나름 깔끔합니다. 일단 제거 빨리 넘어가고 네, 영어쌤이랑 싸운 거 빼고는 보시면 네, 대단합니다. 네. 얼굴이 대단한데요? 아버님이 네. 사진에 계셔요? 좀 젊어지셨네요. 흰색이 네. 있어. 다음 보시죠. 자. 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해명하시죠. 그냥 암흑기였어요. 쇼미더머니 3 할 때였어요. 그러니까 아~ 밥이 나오고 아 맞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네, 네 무슨 감성인지 알아요. 고려대 밥이 고려대 밥이 주한이 고려대 밥이 고려대 밥이 밥이 팬들 일단 미안하고요. 제가 그럼 밥이는 이제 목을 빗거든요. 막 밥이 is on the beat 막 이러면서 막 너와 나 연결. 학교 축제 때 이거 언제 3학년 때 남자랑 여자랑 짝을 지어가지고 아, 양쪽에 이렇게 나와서 서로 옷을 맞춰 입고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때 춤을 췄어요. 아 춤까지 췄어요? 췄어요? 뭔 노래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멜빵을 입었어요 그때. 근데 약간, 기대해. 어? 기대해네. 어, 기대해네. 그래요 막 그냥 보여줘요. 어,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잠깐만. 아 잠깐 촬영 멈춰. 내가 보기엔 이게 중2병이 1학년 때 좀 일찍 온 것 같아. 선행 교육을 했어. 이제 도덕 이제 윤리 의식이 조금. 1학년 때는 확실히 좀 별로였나 봐요. 그냥. 아니 약간 신디는 지금 왜 DC야? DC야? 와 진짜 도덕은 왜 DC야?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에요. 친하지 않은 친구들의 대소사까지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고 이제 오지랖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해주신 것 같아요. 제 생기부랑 멘탈은 이 정도면 이제 탈탈 털린 것 같으니까 우리 타깃 거 한번 봅시다. 아 타깃 거. 당신 기대해. 사진이 야 지금 사진 아니냐? 방금 이걸로 찍은 사진 아니야? 되게 이렇게 유연했나 봐요 허리가. 플라워프 부분에서 상아를 하나 받았네요. 제가 또 한 플라워프 하죠. 우리 연고TV는 말하면 되거든요. 한번 신나게 흔들어 봐. 아 저는 상타스예요 저는. 한번 신나게 흔들어 봅시다. 플라워프? 야 잘라왔다 잘라왔다.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?
네. 확실히 이때부터 약간 좀 이과의 감성이 있어요. 로켓 과학. 오. 이거 혹시 물로켓? 어, 아, 약간 물로켓, 에어로켓 저는 구분 안 해요. 진로 보면 어? 악기 연주. 아, 제가 또 초등학교 악기를 많이 했었어요. 좀 타기랑 어울리긴 하겠네요. 이제 중학교 걸로 가볼 건데 이제 보면 그냥 그냥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. 중학교 사진이 약간 역대급이에요. 약간 사진 기사님하고 뭔가 좀 진짜 지금 약간 일말이 신경도 있어요. 얼굴이 틀려 있어. 이게 레프트 한데 말을 깨게 된 것 같아. 오, 근데 중학교 때 저와 다르게 상 같은 거 보면 에어로켓 있네. 아, 에어로켓. 그때 최우수상이에요. 맞아요. 학교 대표 한번 했었어요. 저희 어렸을 때 유행하던 만화 중에 내일은 실험왕이 있었어요. 그거 제가 한 10몇 번까지 봤었어요. 진로희망을 보면 얘도 되게 진로희망이. 아니, 가만히 있어보세요. 저다구가 뮤직 아티스트, 작곡가, 과학자. 아, 얘 과학자가 네. 레전드야. 중 2에서 중3 넘어갈 때 뭘 만났나 봐. 아니 여기 더 웃긴 게 부모님이 한번 이제 접어주셨어. 아, 네. 작곡가 한번 맞춰줬어요. 아, 왜냐면 2학년 때 2학년 때 마비를 만났거든요. 내가 지금 때 만났으니까 2학년 때 보시면 동아리 활동 조건부 칭찬 처음 봐. 조건부 칭찬. 체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농구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의 소유자로.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데 농구를 잘하고 싶었던 거야, 차현이 형은. 그러니까 한번 그냥 약간 한 1분 뛰고 들어가고. 그러니까 봐봐요.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.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자꾸 3점 슛을 날렸던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3학년 때로 가보면 진짜 와. 와. 제가 중1 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. 2학년 2학기 때부터 좀 폭등해요. 전교 4등까지 찍었어요. 와.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. 진짜 중3. 진짜 중3이 대체 뭐였던 거야? 중3 때 갑자기 학생 선도 부원을 했었어요. 선도 당하는 입장에서 선도 하는 입장으로. 방금 저를 이렇게 괴롭힌 거 보면 절대 선도 아니 불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건 선도 부원이 맞아요. 아 제가 불량했군요. 아, 중요한 중3 때 되게 많이 좀 달라 그러니까 철이 들었던 맞지,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 타경이 형 거 생기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뉴디러니 김드러니 뉴디러니 김드러니 일단 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덮어놨잖아요. 막 벌써 뭔가 이렇게 검은색 약간 기분이. 바로 가보시죠. 아, 아 귀여워,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진짜 8시 주말 드라마 맞둥이 진짜. 상 이름 봐봐. 졸업 표창 별난 생각상. 뭐죠? 이게 제가 그때 무슨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거를 수상을 했을 거예요. 저희가 뭐 과학 경진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약간 최대 바이브 있는데 진짜? 진짜 동작이 민첩하고 기본 운동 기능이 우선이다. 운동신경이 뛰어났네. 이때가 체조 선수 준비할 때였어요. 나 여럿이 함께하는 생활하는 방법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겠어. 아, 그냥 아. 학교 말은 안 들었던 거야. How much is it? 을 사용하여 원하는 물건의 값을 묻고 적절하게 답하는 표현을 잘합니다. 너 얼마 있냐 이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. 아, 야, 이거 얼마냐? 예쁘다? 야, 그러니까 신발, 너 야, 얼마 주고 샀냐?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친근하게 아, 다가가는 네. 마이크로 받아보셨어요? 좀 산만했습니다, 저도. 네. 네. 잠깐만, 여러분들 간다! 잠깐만, 이거 보면 진짜 세계가 최강자다. 이 머리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? 그것부터 얘기해요. 당시에 메이플에서 이제 알렉스 헤어라고 이제 이런 게 유행했어요. 보면은 진로가 한결 같아요. 경찰 공무원. 막 나쁜 사람들 때려잡고 싶었어요, 막. 예, 예, 예. 도덕 막 CDD, CDC 그러니까, 맞는 애들 때려잡고 싶었거든요. 아, 근데 레전드 게 저랑 타기 형처럼 ABCD가 수음이 안 가네, 수음이 안 가. ABCD가 아니라. 근데 진짜 외고 갈 만해서 저 외 영어는 다 쓰네. 영어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해가지고.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. 약간 미스테리인 줄 알았는데 외고 어떻게 갔나? 싫어하다. 근데 이 형은 진짜 뭐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좀 앞에 그 알렉스가 다 했다. 그 당시엔 그 알렉스 헤어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. 빨간 머리 알렉스 헤어가. 자 이렇게 의미 없는 아, 아픔만 남은 우리들의 떡님 시절 생활 기록부를 봤는데요. 오랜만에 보니까 재미 아 근데 꿀잼은 꿀잼이네요 확실히 진짜. 근데 저는 이번 영상의 제목을 확실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들의 일그러진 생활 기록부. 각기 다른 세 사람의 개성 터진 생활기록부를 잘 보지 않았나? 연대기였죠, 연대기.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자기 거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는 것도 약간 추억여행. 추억이 추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, 맞아요. 그추가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 나도 안녕. 이제 안녕. 우리 이제 그만 봐. 마지막 안녕.